대구 수성구청은 구청 별관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관제센터는 방범용과 주정차, 쓰레기 투기 단속, 산불 감시 등 구청에서 업무별로 설치한 CCTV 361대와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312대를 통합해 경찰과 전문 모니터링 인력이 교대로 투입돼 24시간 관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면 비상벨이 눌러진 위치와 주변의 CCTV 영상이 관제센터 모니터에 팝업 표시돼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